50대에는 적어도 돈 때문에 일하고 싶지 않다.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에서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까지 경제적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간 3년간의 기록. 어느새 위로 치고 올라오는 똘똘한 후배들. 퇴사 후 업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초라한 선배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 이루지 못하던 날들 속에서 나는 다짐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의 3년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더 퀘스트 출판 박상태 생각 실현가 지음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3년 만에 월 2천만 원의 파이프라인을 만든 비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외벌이 40대 아빠가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2017년 10월 돈도 안 드는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블로그가 어느덧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세상 일은 참알 수가 없다. 블로그를 시작하며 처음 쓴 필명은 은퇴일기였다. 당시 나는 회사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 10년 뒤 50살까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50살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나와 같은 고민은 블로그 활동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은퇴까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록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필명을 지었다. 그때 나를 움직인 중요한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지금의 나를 바꾸지 않으면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현재와 똑같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필명을 은퇴일기에서 생각 실현가로 바꿨다. 은퇴를 준비하며 경험한 다양한 변화 때문이었다. 나는 착하고 말잘 듣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의 사람이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후에는 직장과 집을 오가며 회사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어진 본분에 충실했고, 누군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묵묵히 걸으면 미래는 장밋빛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평생 직장이나 고용 보장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말에 집중하며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나이 마흔에야 겨우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남이 원하는 목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전과 다른 길을 걸으며 실패도 하고 벽에도 부딪혔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상황을 하나씩 극복했고, 마침내 목표를 이뤘다.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생각하고 실현하고 또 생각하고 실현하고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필명을 은퇴일기에서 생각 실현가로 바꾸었다. 나의 삶이 생각과 실현의 연속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50살을 대비하기 위해 내가 정한 목표는 경제적 자유이다. 3년 동안 상가 투자, 원룸 신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며 목표한 월별 현금 흐름을 만들고 퇴사했다. 어느 날 문득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를 생각했다.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아서일까? 아파트 시장은 좋았지만 내가 투자한 상가와 원룸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태양광 발전 사업도 리스크가 많다며 기피하는 투자처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특출한 투자 방법이 있었던 걸까? 나 역시 책 보고 강의 들으며 공부했을 뿐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그럼 운이 좋아서일까? 이건 어느 정도 맞다. 세상에 많은 일이 단순히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니 말이다. 어느 정도의 공부, 그리고 운, 이것 외에 무엇이 작용했을까? 고민한 끝에 깨달았다. 나는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속 무언가를 하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행했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일련의 행동 습관이라는 사실을 목표를 향해 가면서 발견했다. 블로그를 하고 또 강의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처럼 나이를 먹고 직장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도 수없이 만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싶었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해결의 단초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험 삼아 몇 가지도 해보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한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의 삶이 원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원하는 삶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내 삶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든데 10년 후라고 쉬울 리 없다. 지금 사업이 힘든데 10년 후라고 다를 리가 없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기 위한 분들, 3년 정도 정말 빡세게 앞으로 달려갈 분들, 현재의 삶과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 생각 실현가 박상태. 생각만 깨어 있는 직장인. 출근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느 날과 같이 그날도 아이들에게 신나게 사업 구상을 늘어놓고 있었다. 얘들아, 아빠가 얼마 전에 옆 단지 아파트 상가에 김밥집으로 김밥을 사러 갔다가 생각난 건데 한번 들어볼래? 아니요, 안 들을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 열일 제치고 들으면서 우와, 우와를 쉴새 없이 외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보다. 그렇다고 말을 안할 내가 아니다. 안 듣겠다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 단지 내 상가에는 맛있는 김밥집이 없잖아. 일반 분식집밖에 없으니까 프리미엄 김밥집을 내는 거야.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재료를 좋은 걸 쓰면 가족 건강을 생각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매번 옆 단지 상가까지 가는 게 아주 번거로웠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 기대에 가득 차 흥분해 있는 나와 달리 아이들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빠, 어차피 안할 거잖아요. 아이들의 말이 순간 내 가슴팍에 꽂혔다. 그와 동시에 그건 그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예전부터 나는 사업 아이디어를 자주 떠올렸고 그 중에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아이들은 그때마다 오, 아빠, 그거 괜찮은데요? 잘될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나는 단한 번도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적이 없었다.
늘 그렇게 이야기만 늘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출근했다.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 머무르다 사라지길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아이들은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실행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다. 그날 아침 아이들이 나에게 아빠 어차피 안할 거잖아요 라고 말한 속뜻은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그리 길게 이야기하느냐 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랬다. 아이들에게 비친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나는 아이들에게 말만 늘어놓을 뿐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아빠였다. 아이들 앞에서는 껄껄 웃으며 호기롭게 할 거야! 할 거라고! 하고 외쳤지만 출근하면서 곰곰이 나에 대해 생각해 봤다. 사실 아이들 말이 맞았다. 나는 출근하면 온종일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고, 당장 하루하루 어떻게 실적을 올려야 하나, 그 고민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당연히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행할 틈이 없었을 터였다. 그렇게 생각만 많이 할 뿐, 행동은 하지 않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40살에 가까워서야 처음으로 나의 이런 모습과 마주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만 주저리주저리 할 뿐, 번뜩이는 아이디어든 돈을 벌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든 실제 해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종종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하는 저녁 모임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이야기가 나오면, 아, 저 아이디어 내가 5년 전에 생각했던 건데, 아깝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아깝기는 무슨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가 아깝단 말인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거늘 맨날 구슬만 바라보면서 난왜 남들처럼 보배가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변화가 필요했다. 무슨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바꾸지 않는다면 영원히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너는 영영 같은 곳을 맴돌게 될 거야. 에필로그 간절함과 열정에 대해. 어느 날 블로그를 통해 이웃 몇 분을 만났다. 같이 점심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중 외국계 의류 업체에 다니시는 한 분이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난 당연히 신축할 토지는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수익률은 어떻게 높일까요? 이와 같은 투자 관련 질문일 줄 알았다. 하지만 어렵게 꺼낸 질문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질문과 결이 달랐다. 생각 실현가님은 어떻게 3년 동안 그 많은 것을 해냈나요? 아마 블로그에 비친 내 모습 때문이리라. 회사에 다니며 상권 조사도 하고, 상가 투자도 하고, 10년은 늙는다는 건물 신축도 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 그 와중에 틈틈이 블로그도 하며 강의도 하니 말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라 30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마도 현재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간절함이요. 평일 새벽에 일어나 한두 시간이라도 꼭내 일을 하고, 회사 가서 일하다가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3시간씩 강의를 들었다. 강의 끝나고 뒤풀이가 있으면 술도 못하면서 몇 시간씩 자리에 앉아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올까 귀를 쫑긋했다. 토요일엔 임장을 가고 일요일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개인 투자권을 챙기며 그 생활을 3년이나 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을까?
그 짧은 찰나에 생각해 봤다. 40이 넘은 나이에 나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는가. 돌이켜보니 힘들 때마다 나 자신에게 항상 되뇌인 말이 있다. 이게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난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이면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왜 이리 사람이 많지?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밟고 아 정말 싫다 하면서 출근하고 회사에 도착해서는 주간 업무 보고 회의 시간에 언제 끝나나 이런 쓸데없는 보고하느라 시간을 보내다니 하면서 월요일을 시작할 게 뻔했다.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분명히 또 속으로 도대체 자기가 만들어야 할 보고서를 왜 나한테 만들어 보내려 하지? 아니 대체 실무자가 엑셀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러다 연말이 되면 누가 승진했네, 어느 팀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팀원들에게 성과급을 많이 못 챙겨준 나를 자책할 것이다. 나보다 어린 친구가 내 위로 승진하는 모습을 보며 축하해주는 한편 마음 깊은 속엔 속상함과 질투가 생길 것이다. 그러다 같이 일하던 몇 년 선배가 등 떠밀리듯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아 혹시 저게 내 몇 년 뒤의 모습은 아닐까 하고 걱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쳇바퀴 속 다람쥐처럼 그냥 회사에 그렇게 다닐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 질문을 한 분은 아마 현재 특별한 불만 없이 회사에 다닐 것이다.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성과도 내고 하는 일에 적성도 맞고 그렇게 모든 게 무난한 상황에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 그분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결국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정말 그 목표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나의 간절함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